우리 재하 언니가 우리 샤디한테 실용 음악 학원에서의 인연을 기억해서 연락을 해왔다는데 미니홈피를 통해서. 이게 뭐야, 바로 이거 미니홈피. DM 아니라 미니홈피예요? 아, 그때는 미니홈피 시절이었죠. 슬프면 우산에 비 오고 그런 시절에. 방명록 쓰셨구나. 네, 학창 시절에 건너 친구였거든요, 재하가. 근데 우연히 이제 가장 먼저 재하가 이 팀에 있으면서 멤버 구할 때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냥 한두 번 봤나? 학원에서? 근데 어떻게 저를 기억을 해서 이런 기회가 또 됐었고. 인연이 또 운명이란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 것도 또 부부의 인연이다. 네. 아, 우리 또 부하거리 진화형 그룹으로 진화형 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원래 이제 아주 실력파 보컬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아, 오늘 저 인터뷰하는 건가요? 예, 그랬다가 또 IDOL 아이돌로서의 또 면모를 확 보여주시다가 이제 네.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가는 아이고, 네, 그런 아주 하이브리드 소울 그룹으로 그때 저희가요 하이브리드 소울 그룹은 뭐예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희 네. 팀이 뭘 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소울 R&B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를 왜 넣은 걸까요? 예.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에 그러니까요. 쓰는 말 아니에요? 친환경으로 가는 우리, 우리 미래를 친환경? 내다보셨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예. 뭐. 이때 그해 2006년 해에 서울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무려 씨야 슈퍼주니어와 함께 받았습니다. 아니 슈퍼주니어와 함께 받으셨어요? 네, 거의 저희가 데뷔 시기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슈퍼주니어랑 시아랑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끼리 저희 네 명이서 네. 시아가 너무 이제 멤버가 막 예쁘고 노래 잘하고 그래서 네. 그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네. 우리만 신경 쓰고 아, 신경 많이 썼구나. 우리의 라이벌이야. 우리만 바빠. 야, 우리가 한 명 더 많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시아는 신경도 안 쓰는데. 적수를 밀어붙이자. 우리만 신경 썼던 또 그런 아우, 생각이 난리 나고요. 나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2009년에 이게 나오죠. 아브라카다브라. 예. 저희도 어떻게 이 노래로 장르가 이렇게 나는지 네. 지금도 약간 의아한 것도 있어요. 이때 소녀시대 빅뱅 21이 있었는데도 이 쟁쟁한 네.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1위를 를 하는 이 기염을 토했는데요. 에이, 물리치긴요 뭐. 물리쳐라? 잘 예. 묻어간 거죠. 예, 그랬던 아우,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